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 반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건강 세미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KCS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행사 가운데 이번 또 건강 세미나는 특별히 남성들의 건강,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여서 또 같이 나누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닥터 프랑스와 이드 비뇨기과 전문의에 더해서 올해는 또 우리 한국인 닥터 션 파크가 참석하시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비뇨기과, 어떻게 보면, 여성들도 그렇지만 남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를 공부하시게 된 제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 그런 질문 해도 되나요? 우리 션 팍, 닥터께서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분야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네. 비뇨기과는 이제 수술 처음부터, 이제 환자를 처음부터 수술 끝까지 다 지켜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비뇨기과 전공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하는 분야는 프로스테틱 유럴로지라고 해서 이제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질환은 아니지만 네. 보통은 삶의 질에 관련된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의학이 아직까지 이렇게 암을 치료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우리가 손을 보게 되는데 네. 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치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부 전공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비뇨기과에서 우리가 남성의 경우 이 암을 치료를 하고 났는데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것이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bladder leakage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는 암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암이 있는 건가요? 전립선암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전립선암이요. 이제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직장암이라든가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네. 골반 내에 생기는 종양들은 다 그러한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암이 일단 나았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암이 나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은 어디에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종류의 힘든 거잖아요.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말씀해 주실 텐데 어떤 그 방법이 있나요?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발기부전은 기본적으로 먹는 약 주사제, 그 다음에 네. 백튬 디바이스, 그리고 네. 수술, 이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연재로 나가게 되는 닥터 이드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수술적 치료에 전문 특화되어 있는 의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그래서, 네. 예, 거의 대부분의 치료들은 이제 약이나 약물로 해결이 되지만 그게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점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창 임플란트 같은 수술로 발기부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 그러니까 성기 임플란트 이식 수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많은 환자들, 발기부전의 환자들을 보고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 닥터 션 파크께서 수술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남성들도 지금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현재는 미국입니다. 미국, 네, 미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의 남성들에게 이런 발기부전으로 인한 마지막 수술 단계까지 이식 수술을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아졌는지 원인하고 관계가 있나요? 원인도 관계가 있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한국이 이제 굉장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몸을 안 돌보고 진짜 일만 열심히 하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한 50대, 60대, 70대 돼서 돌아보시니까 네. 삶이 공허한 거예요. 몸도 아프고 네. 이제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자꾸
자신감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삶의 행복을 조금 더 아하. 중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불편한 거를 네 찾아서. 아 그런 참 우리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남성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속으로 꽁꽁 앓고만 지나가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고민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자신을 돌보려는 노력이 많아졌다라고 한국을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의 여러 그 병, 뭐 당뇨라든가 전립선 암, 그리고 심장 병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런 발기부전과 관련이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듣지만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크게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왜 지병들이라고 하는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네. 가는 혈관에 우리 몸에 가는 가는 동맥에 문제를 만듭니다. 거길 막는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음경은 우리 몸에 이제 음경 동맥은 우리 몸에 있는 동맥 중에 가장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 두께의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가 사실 먼저 막히게 돼요. 아, 그래요. 그것 네. 때문에 발기가 되는 것은 사실 심장이 뛰는 것 같은 혈관 기능이거든요. 혈관 기능. 네. 네. 그래서 혈관 기능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아.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 남성들,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들은 특히 이 당뇨, 혈압,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 가는 혈관이 우리 몸에서 막히는 그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음경, 제가 저는 지금 성기 이식 수술을 하는데 우리 닥터 팍은 음경 이식 수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임플란트, 피나일 임플란트. 그런데 그 간은 우리 보통 이 혈관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우리의 성기에 들어가는 이 혈관이 가장 막혀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에 그렇다면은 이런 발기부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 중에 발기부전이 나타난 환자들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아, 당뇨 환자 중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데 발기가 잘 안 된다? 그때는 카디올로지스트를 꼭 찾아가 보셔야 돼요. 아, 심장, 이 질환, 심장 문제가 이게 당뇨에서 이제 발기가 안 되는 그런 단계가 온다 그러면 심장 혈관에 관계된 것을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가면 다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목요일에 오시면 성심성의껏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말로 이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시죠? 네. 전 박성훈이라고 하고요. 박성훈. 우리 닥터 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아주대학병원에서 또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 아주대병원에 있고 강남의 세운비뇨기과라고 비뇨기과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네. 아 만날 날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꼭 가봐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성인병 우리가 흔히 많으니까 그 병만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발기부전이 따라오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닥터 프랑스와 이드와 닥터 션 파크 박성훈 선생님이 오시는 이번 주 목요일 6시 반 세미나 여러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뉴욕, 뉴저지, 크네티컷 일원의 우리 한인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박성훈 네. 선생님. 남성들에게 발기부전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병원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발기부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남성성이 이렇게 훼손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감추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계속 괴로워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저희가 패션 에듀케이션 세미나가 있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은
앞으로 치료에 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더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닥터 션 파크, 박성훈 선생님, 이번 목요일에 세미나, KCS의 세미나, 여러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 전화번호가 718-791-2197, 718-791-2197. 이 세미나 목요일 6시 반 KCS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